혼자 있으면 불러주세요. 참배. 화장실 가고 싶다. 나오는 게 답답했어. 아, 자궁경부 처음 받아보는데 너무 민망했어. 산부인과 그 의자 네, 이제 의사 선생님이 산부인과 의자 검색 가면은 뭐 굴욕의 의자, 여자들이 싫어하는 의자라고 나온다고 좀 충격이라 하셨는데 저 그 뒤에다가 구멍인가? 뭐 넣긴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아파했어 처음에. 내가 뭐 군고구마 맛있겠다 살쪄. 내가 뭐 남자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예 없다시피 보면 되는데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아, 너무 아프면 다친다고 상처난다고 못한다 했는데 참고 했어요. 생각보다 얼마 안 걸려서 좋았고 피는 누가 두 통 뽑는다 그랬는데 한 통밖에 안 뽑았거든요. 근데 인증. 아이고 아파. 핏부분 거 인증. 그리고 집에 가는데 폐가 약간 오른쪽인가 왼쪽에 뭐 치우쳐 있다고. 근데 저만 그런 거 아니고 다 사람 몸이 원래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딱히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결과는 나와봐야 2주 뒤에 우편물로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운동을 좀 해라 살 좀 빼라 이거 말고 딱히 너무 좋아요. 근데 살 빼라 말 듣고서 떡볶이 먹고 짬뽕 먹고 싶고 벌써부터 그래 왜 이래 나 진짜. 정류장이 어딨나 찾아봐야 되는데 네, 처음이라 길을 몰라가지고 여기 길 넘어온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아니 큰일 났다. 또 걸어야 돼. 또 걸어야 돼. 저쪽에서 정류장 찾아볼걸. 괜히 넘어와가지고 일단 집에 있는 게 빛나 볼까요? 정류장이 저쪽에도 있나? 모르겠는데 안 가봐서. 아 근데 너무 밑에 부분이 좀 느낌이 이상해. 처음이라 그런가? 북문당 샌드위치 집인가 보다. 제가 여기서 쭉 내려왔거든요. 쭉 내려서 여기 맞지 않을까? 길로 가는 버스? 아닌가? 모르겠네. 일단 정류장 찾아서 갑시다. 고고. 보통 이쯤에 있던데 막 길 좀 걷다 보면. 근데 없나 본데요? 없나 봐. 나 그래도 길이었어. 어떻게 큰일 났어. 그러면 이쪽으로 좀 넘어가서 보면 있을까? 설마 여기 버스 없는 거리? 그럼 안 되는데? 근데 여기 세븐일레븐도 있고 안아 보는 곳이라 약간 운동 산책 하면서 여행 나온 집은? 우리 엄마 해외여행 보내줘야 되는데 나는 국내 여행 나온 기분이야. 돈도 없으면서 엄마 해외여행 보내주려고 차근히 모으고 먹고 싶은 거 참고 사고 싶은 거 참고. 야 쇼핑 중독이 이래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20만원을 좀 땡겨 쓰긴 했는데 신용카드는 아니고 대통장에서 사왔다 버스 정류장 제가 가보자.
통장에서 나간 거긴 한데 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또 그걸로 메꿔 하죠 뭐. 모든 직장에 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 적금 많이 해야 되는데 100만원씩 빡세게 해야 되는데 내 나이가 어린 게 아니야 이제. 벌써 힘들어. 나 비만이야 비만. 예전에 85 넘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복부 비만. 몸무게는 괜찮다는데 복부가 좀 그렇다네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운동 너무 싫어요. 나이 먹고 병들겠어 이러다. 병들어서 억지로 운동하게 생겼는데 재활치료하면서. 아 힘들어. 왜 집에서 오빠들이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고 헬창이고 막 근육을 이렇게 키우려는지 알 것 같은 느낌? 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한 30 먹으면 그때부터 또 운동하지 않을까. 근데 원래 안 하던 사람은 또 안 한다는데 대기가 너무 긴데요. 일단 집 가고 짬뽕 먹고 싶은 거 참아봅시다. 그리고 세계 과자 할인 백화점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 집 가면 근처에 있는 거 가려고. 아이스크림 할인 거 거기 가면 있을지도 몰라. 내가 샀던 것들 유튜브에서 보면은 신기한 게 많아가지고 돈을 금방 쓰게 되거든요. 라디오만큼 신세한테 떨어지고 있어. 제가 오디오 안 삐게 하려고. 네, 요새 시각장애인분들 유튜브도 보는데 전 눈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나마 이렇게 다니는 거지 진짜 안 보이는 분들은 이 점자블록 없으면 보도블록 말고 점자블록인가? 잘 모르는데 맞을걸요? 자주 보긴 하는데 요새 정신이 없어가지고 바빠서. 야,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진짜 큰일이지. 바다가 뚝 끊기는 거 엄청 많던데 저 초등학교 때부터 바다가 뚝 끊기 자다가 뚝 끊기고 제일 많았거든요. 요새도 그러나? 까베리즈 맛있겠다. 그래 참을 거야. 난 살이 찌면 안 되거든. 비만도 신경을 좀 써야 돼 이제. 아. 버스가 다행히 정류장은 잘 온 거 같은데 버스 기계가 없어. 몇 분에 오고 몇 분에 오고 그게 없네요. 아 이런 더운데 엄청 덥다 진짜. 정류장이 진짜 돌더우려나?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봐가지고 일단 방송은 여기서 잠깐 끊어야겠어.